두 분이 우통을 벗고 그 분석할 때, 아 그때 조금 너무 부끄러웠어요, 솔직히 말하면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저쪽에서 숙소에서 씻으시고. 예. 전화죠. 전화제. 아 잠깐. 시원해. 시원해. 됐어? 됐어? 손도 닦아, 손. 와. 뭐야? 자. 나도. 장난 아니지? 아. 아, 굉장히 많죠. 우리 그 AOMG 식구들. 아, 이 친구들 되게 성실해 하더라고.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고. 이런 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쌈디야 뭐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레이도 그렇고 아 저는 의외예요. 코드쿤스트도 그렇고 그 알뜰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. 되게 진짜 탁탁탁탁탁 이런 한번 닦아보세요. 시판 한번. 아우 잘하시네. 됐어요. 아우 잘하신다. 쭉쭉 나가시면 돼. 이렇게. 네, 알겠습니다. 오 잘하신다. 저 일을 많이 했어. 그래요? 네. 됐어요. 아우 잘하시네. 그렇게 쭉쭉 나가면 돼요. 네. 아니 일칼리텔 들으면 잘하시네 좀 더. 깨끗해지고 있어. 살면서 KTX를 닦아볼 줄이야. 와. 아 이게 할수록 깨끗해지니까 늘 안 할 수가 없지. 멈출 수가 없어. 우리 집도 이렇게 청소 안 하는데. 내 차 세차 안 한 지 3달 됐는데. 아 되게 뿌듯한데? 근데 저 쌈 진짜 꼼꼼한가? 왜 바닥 쓰는 걸 안 알아켜줬는데 또 바닥까지 이렇게 아... 원래 저렇게 쓸고 가야 되는 게 아니, 저... 꼼꼼합니다, 저 친구가. 얘네들이 생각보다 일을 잘하네. 우리 어떻게 보시니? 아, 이게 생긴 게 그래서 그래요. 저희 아니, 논팽이로 봤죠? 이렇게. 어? 논팽이로 봤죠? 아니, 논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너네들이 깔끔한 애들인지 몰랐다, 야. 어, 여기서 쉬라고 하신 거야? 아우. 아, 저 뭐라 하나 먹을까? 우와. 고추수빵 하나 먹자. 아, 손 닦고 싶었어. 아, 너무 좋아. 아, 라면 오랜만에 먹는다. 이쪽으로 주세요. 나는 약간 옆에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어야지 마음 편해. 왜? 저는 밥 먹을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치우면서 먹기 때문에. 아, 그래. 형, 혹시 쉬실 때 집에서 TV를 계속 보신다고? 아, TV 많이 보지. 요즘은 이제 뭐 애들이 있으니까, 아기가 있으니까 예전만큼은 자주 못 보는데 안 그러면 이제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영화 밖에 나가서는 못 보시는 거죠? 극장 가서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참 이게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보면 이제 왜 그런지 나도 옛날에 뭐라고 몰랐거든. 네. 내 여동생이 내가 그것도 내 여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. 나는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을 때고 내 여동생이 내 지금 조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왔어요. 네.
내가 이제 바쁘게 어디 나갔는데 이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. 아, 영화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봐. 그랬어. 근데 내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왜 여동생이 그 얘기를 했는지. 애를 키우면 어려워.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사실은 진짜 누군가 애를 오롯이. 제 동생도 최근에 조카를 낳았고. 친형도 조카가 있어가지고.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. 못해. 네. 그래서 내 여동생한테 진짜 말 안 했지만 진짜 미안하더라고. 그럼 한마디 여동생한테. 미안했다. 미안했다. 아, 나 진짜 너무 미안했어. 나중에 알았어. 너무 늦게 알았어, 내가. 그때 여동생한테. 생각해보니까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왜 안 받겠냐고. 그지, 그지. 그지. 나도 극장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다. 최근에 간 지 오래됐어. 맨날 집에 있으니까. 근데 집에 맞아. 그거 설치했다. 그 스크린 프로젝터. 홍시 잘 안 보지. 그것도 잘 안 보게 돼요. 그걸 내리고 막 거기 연결해서 음악 그 연결해서 영화 틀고 그 HDMI 해가지고 귀찮아. 네. 그냥 그래. 차라리 그냥 폰으로 그 그래. 근데 진짜 맞잖아. 근데 핸드폰으로 보게 된다.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들어요. 그치. 그것도 다 못 봐요. 피곤하니까 그래. 그래. 그러니까 그런 거 형도 많죠. 형도 더 이쁘만 본 영화. 아 많지. 아, 도입부에서 계속 한 10분에서 아, 계속 실패. 네, 지금 진행 안 되고. 하우스 오브 카드를 1편을 몇 번 봤어. 아. 하우스 오브 카드 1편을 4번인가 봤어. 아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. 야, 그거 왜냐면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서 처음부터 아, 다시 맞아요. 봐야 되잖아. 특히 미드는 더 그래. 그래서 나는 한번 블로그로 이제 리뷰 검색해서 한번 읽고 다시 보는데 그 있잖아 그거 뭐지? 왕자의 게임. 왕자의 게임 같은 거는 아, 인물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아, 그쵸, 읽고 이걸 이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. 나는 공부해가지고 왕자의 게임 한 3번 봤는데. 그걸 3번 봤다고? 다 공부했어. 대단하다. 쓰고 보면서. 와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아 근데 집중 잘하고 이런 거 알지?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의 진짜 특징은 잘 버텨. 야, 내가 얘기하는 거야.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싫은 거를 버텨.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쫙 있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5분에서 10분, 30분 지나면 일단 시계 한번 보고 그리고 좀 자세 일단 한번 틀고 약간 괜히 막 이거 하고 아니요. 내 동생이 그래. 그렇게 잘했나? 내 동생이 옛날에 그랬어. 그렇게 잘하진 않아. 야 홍대 컴퓨터공학과 거기 컴퓨터공학과 그거 아무나 들어가냐? 컴퓨터공학과 가려면 되나? 야 근데 왜 졸업 안 했냐 너? 아 우리 회삼촌 또 나왔어. 회삼촌 또 오셨어. 아 내가 아 너무 아쉬워서 그래. 아 내가 내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도 아니지만 너무 아쉬워서 그래. 야 들어가기 나와서 우리 외삼촌이. 야 들어가기 힘든데 거기 왜? 아 나 아 지금 양말도 약간 네, 너무 외삼촌이. 난 집에 아직. 아니 야 그래. 더 외삼촌 같아. 아 나 정말 진짜 아, 이거 뭐야? 그거 약 받으러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쓰레기. 우리 쓰레기. 아 너네들도 있냐? 아 또 니들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야. 아 의외로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. 생각도 그렇고 제가 또 공감을 했던 이야기고 뭐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렇더라고. 나 굉장히 놀랐어요. 아니요. 아 일을 잘했던 동료 승원이 형. 승원이 형도 일 잘했고 상순이도 잘했던 것 같고 뭐 다들 그랬지만 잘한 걸로 따지면 야 지창욱 창욱이 또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. 창욱이 정도가 좀 일을 좀 제일 좀 잘하지 않았냐. 네. 야 창욱아 할만하니? 예. 이게 안 멈추니까 괜찮은데요? 창호가 괜찮아? 예. 거짓말. 일단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. 오, 왜 이렇게 잘하죠? 정식 계약해서 연보로 좀 쓰고 싶은데 이 정도면. 예. 어디서 해본 거 아니죠? 아, 종국이 후배 일 잘하네. 예, 제가 좀 일은 합니다.
창호가 일로 만난 사이 또 하고 싶지? 예. 이 사람. 아 근데 시간 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. 저는 사실 요즘에는 막 일이랑 이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일 있잖아요. 그럼 여기가 딱이야. 네. 차라리 그냥 이게 몸은 힘들어도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.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. 야 진짜 이거야말로 속질이다. 와 이게 진짜. 어우. 아 이 프로는 진짜 찐이에요. 찐. 찐. 진짜 삽질 원옵션. 야. 와 진짜 역대급이다. 우리 사이에 삽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야. 저한테 맞는 예능인 것 같아요. 오. 오. 레전드다. 저는 사실 이 예능을 하면서 포기라는 걸 배웠어요.